안녕하세요. 저 수원FC에서 1년 임대를 오게 된 박민규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부산이라는 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워낙 명문 구단이고 좋은 팀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를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친한 선수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동호 형이랑 같은 팀에 있어가지고 친했었고요. 그리고 뭐 창렬이랑은 중학교랑 대학교 때 선후배 사이로 만나가지고 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치우 형, 김치우 선수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어릴 때부터. 그 선수 플레이를 많이 따라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일단 활동량에서는 엄청 자신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자신 있고, 수비력도 자신 있습니다. 부산의 전설적인 선수. 저는 운영은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원정 가서 같은 방을 떠야 한다면 강민수, 강민수 형이 제일 고참이시고, 그래도 예, 잘 제일 고참 선수한테 잘 이렇게 해야지 제가 편하지 않을까. 감독님이랑 단 둘이 가야 한다면 릴락 수경공원 자갈치 회센터. 자갈치 회센터. 제가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회 한국의 회를 맛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계산이요? 계산 감독님이 하시지 않을까? 일단 팀적인 목표가 부산이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게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공격 포인트를 적어도 5개 이상은 하고 싶습니다. 부산 팬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경기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